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대각과 후대각을 이용해서 디자인 커트를 한번 연출 한번 해볼 텐데요. 바로 스타일은 이 스타일입니다. 전반적인 이런 느낌의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전대각과 후대각의 느낌을 밸런스를 어떻게 잘 맞추느냐에 따라서 디자인 커트를 좀 예쁘냐 안 예쁘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재밌는 요소들을 한번 복합적으로 연결해서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않으셨죠?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커트에서 중요한 부분, 부역별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어 라인에서는 이어 부분에서 그대로 직진으로 하시고요. 이어 위에서 라인, 백까지 형태, 백에서는 약간 사선 느낌의 섹셔닝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섹셔닝을 한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어 라인에서 이 부분 있죠? 지금 이 아이, 지금 이어 백사이드에서 있는 이 부분, 지금 이 트라이앵글 라인으로 섹션을 떴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 부분을 길이를 조금 킵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느낌. 커트할 때 중간에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커트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형태를 보면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오늘 전반적인 형태의 큰 그림은 전대각적인 느낌, 앞이 좀 길어진다 느낌을 가질 거고요.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저는 첫 번째 라인 같은 경우에는 버티컬 느낌으로 형태를 내서 90도 라인으로 형태를 잡을 겁니다. 그리고 사이드에서만 약간의 디렉션, 그래서 콘케이브를 조금 내는 느낌으로 커트를 갈 거고요. 그 다음 패널에서는 크게 잡았을 때는 다이거널적인 느낌으로 후대각적인 느낌으로 형태를 줄 거고요. 그리고 앞쪽, 사이드 이어 앞쪽에서는 전체적인 패턴으로서는 후대각적인 느낌으로 형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패턴 느낌이 좀 다양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널에서는 저는 오늘 90도 느낌, 이거는 천체측 각도로 90도 느낌으로 잡을게요. 왜냐면 두상각도 90도로 잡게 되면 두상각도 90도는 약간씩은 이렇게 좀 틀리다 느낌이 있거든요. 뭐 이 부위 같은 경우에는 두상각도로 보게 되면 일직선으로 하게 되면 이게 90도고, 그리고 좀 나와 있는 부분에서 보면 이게 90도고, 이 느낌이 조금 두상각도 90도는 좀 틀리기 때문에 천체측 라인 90도 라인으로 오늘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프 라인 자를 때는 고객님들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데요, 고개를 고객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살짝만 숙여주세요 라고 커트를 합니다. 근데 이건 습관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프 라인에서는 제비추리가 아주 심하지 않는 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좀 레이어가 좀 이렇게 좀 과하다 느낌, 좀 가벼운 형태를 좀 선호하는 디자인을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적인 각도보다는 헤드 포지션을 조금 더 앞쪽으로 좀 당겨서 각도 개념을 조금 더 드는 느낌. 제가 만약에 90도, 천체측 90도로 잡았으면 조금 더 이렇게 각도 개념을 좀 더 낼 수 있는 형태로 잡고 커트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한번 진행해 볼게요. 버티컬. 그냥 원베이스적인 느낌으로 가이드 따라가시면서 커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드까지는요. 지금 한 판넬 남겼는데요. 이 한 판넬은 약간의 디렉션. 그 전에 잘랐던 가이드라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러게 되면 이렇게 콘케이블이 좀 생기겠죠. 이제 호리존탈 느낌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굳이 호리존탈로 만약에 조금 커트를 빨리빨리 진행하시다 보면 호리존탈로 체크를 굳이 안 하고 들어가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제 생각은 호리존탈의 느낌으로 체크는 조금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각도 개념만 이렇게 제가 천차측 90도 라인으로 잡았다고 그러면 대략적인 반대 섹션으로 해서 천차측 라인에 90도 라인으로 머릿속에 이 개념이 있다고 하면 꼭 크로스 체크하셔서 이 패턴의 머리카락이 좀 삐져나온 부분, 아무래도 라인을 이렇게 잘랐는데 조금 삐져나온다 느낌이 있으면 좀 이렇게 둔탁해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이드 부분 여기 이 라인까지 왔네요. 이제 이 부위는 속 라인을 커버할 수 있는 길이가 되면서 라인적인 느낌을 잡아줄 때 아주 유용한 이 패턴을 굳이 여기까지 다 자를 필요는 없고요. 이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잡고 형태를 치겠습니다. 이제 다이거널 느낌으로 저는 이제 여기서 길이감을 좀 살리면서 가이드 한 웨이트 라인 나는 이 정도 좀더 내릴까 뭐 이렇게 고민하시고 다이거널로 라인 다시 뒷패널로 디렉션 해줍니다. 거의 길이가 크게 길지 않아서 자를 게 많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길이를 킵 해줍니다. 일단 연결만 좀 해준다 느낌으로 일단 해줬습니다. 첫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을 굳이 자르진 않을 거예요. 이 선을 굳이 자르지 않고 이 라인, 이어 라인 중심에서 지금 이렇게 길어 나와 있는 느낌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각도에서 이렇게 올라가냐, 이렇게 올라가냐에 따라서 형태감이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거는 꼭 생각하시고 잘라주세요. 아니면 이 가이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가이드 기준이 없다 보면 목선 자체를 좀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이런 디자인할 때 올라간다 느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항상 라인 잡을 때 이거를 생각하면서 커트합니다. 잡고 패널은 0도로 잡을게요. 0도로 그냥 입술 선보다 조금 더긴 느낌으로 약간 뒤쪽이 좀 길어진다 느낌으로 커트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널 잡고 커트. 세 번째 이어라인 뒤까지는 자르지 마세요. 지금 약간의 각도 느낌은 조금씩 엘레베이션 해주면서 커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판넬이죠. 여기까지 잘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선 자체와 이선 자체가 지금 약간의 연결이 아주 매끄럽진 않아요. 그 대신 이제 패널 자체를 0도로 다시 내려서 이제 삐져나와 있는 부분만 살짝 연결한다 느낌으로 이렇게 커트를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느낌의 그라성이 이렇게 모인다 느낌의 지금 컷이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사이드 다시 자르겠습니다. 이제 이 각도 라인으로 해서 그대로 올라갈게요. 이렇게 잡고 동일하게. 그 대신 여기서부터 이제 각도를 조금 더 많이 올려주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가벼운 효과가 있을 거고, 만약에 조금 내린다 느낌으로 커트를 하실 거면 이렇게 조금 무겁다적인 느낌, 좀 무게감이 쌓인다 느낌이 있겠죠? 그거는 고객님들의 얼굴을 보시면서 체크하시면서 커트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게감을 좀 쌓아주는 커트를 할 건지, 무게감을 조금 없애는 느낌으로 커트를 할 건지. 앞머리는 어차피 좀 제가 나중에 연결하면서 자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사선 느낌으로 가이드라인 체크하면서 다시. 앞쪽 라인도 동일하게 잘라주세요.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라인적인 느낌이 이렇게 라운드적인 느낌이 형태가 살짝 잡혔죠. 이제 사이드로 D9의 백라인을 잡을 건데요. 이제 백에서 어떻게 잡을 건지에 따라서 많이 틀려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자인이 많잖아요. 이거는 전대각적인 느낌의 패턴을 연결해도 되고, 다시 뒤에서 이제 봤을 때 후대각적인 느낌적인 느낌으로 커트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양쪽 다 섞어도 되는데, 이거는 선생님들의 이제 차이인 것 같아요. 나는 좀 둥그스러운 느낌으로 커트를 하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앞쪽 라인의 패널로 그대로 따라가서 커트를 하시면 되고, 난 그래도 뒷라인이 윗라인의 웨이트가 좀 올라가게 커트를 하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다이아거널로 형태를 잡으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쪽에서 다이아거널 판넬로 잡고 라운드성을 그리고 갔을 때 딥 부분이 길어지게 만들고 싶을 때 그 대신 웨이트는 내고 싶다. 그러시면 이 라인의 각도를 가면서 점차 올리시면서 패널을 자르시면 전체적인 웨이트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가벼운 느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생각을 한번 어떤 패턴으로 자를 건지 고민 한번 하시고 커트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사이드 쉽게 하기 위해서 바로 연계 한번 해볼게요. 패널은 조금 사선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어라인의 패널을 따라가면서 커트 하겠습니다. 근데 속라인 여기 잘랐던 거는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어차피 길게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이 라인이 조금 아예 라인이 안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핀셋으로 저처럼 하나 찝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옆쪽 라인의 가이드 보시고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바로 여기에서 이제 몸의 패턴이 어느 정도 도느냐에 따라서 웨이트가 형성이 되는데요. 만약에 저처럼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옆면에서 이렇게 바로 섰습니다. 옆면에서 섰는데 이 라인에서 그냥 호리존탈성으로 옆면에 섰을 때 스퀘어성으로 박스 타입으로 잘라주시게 되면 뒷라인의 꼭지점이 조금 더 길어지겠죠. 그리고 네모 위치가 좀 더 앞으로 와서 라인을 이런 식으로 얼굴 쪽으로 당겼다고 하면 더 길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게 되면 사이드 느낌에서는 길어지고 뒤에 꽁지 느낌은 더 길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크로스되는 느낌의 커트가 되겠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밸런스를 어떻게 예쁘게 조절할 거냐, 그리고 이 아래 레이프라인과 미들라인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건가, 이게 또 질감으로 어떻게 뺐냐에 또 차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커트의 연결성을 지을 때는, 왜냐면 커트가 지금도 보게 되면 연결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알쏭달쏭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연결이 다 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저는 약간 스퀘어성으로 하되 너무 길어지는 거는, 저는 꽁지 뭐 이렇게 너무 망기는 거는 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약간 라운드 스타일로 조금 엘리베이션 한다 느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중심까지 해서 이렇게 라운드적인 느낌. 그래도 살짝 라인이 이렇게 길어진다 느낌이 형태가 잡혔죠. 두 번째 패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그대로 이제 뭐 민라인 뭐 자를 게 없죠. 이제 가이드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가이드만 따라가면서 그대로 라인 자르시면 돼요. 동일하게. 그 대신 민라인의 가이드는 꼭 체크해 주시면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핀셋 빼고 패턴 약간 각도를 조금씩 올리셔도 됩니다. 만약에 근 대신 이런 건 있으세요. 옆 라인의 얼굴 선 자체가 좀 무게감이 있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이 좀 무겁다 생각이 드신 분들은 되는 엘리베이션을 강조해 드립니다. 하지만 얼굴이 좀 마르신 형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런 디자인을 할 때 굳이 엘리베이션을 안 해도 돼요. 거의 0도에서 45도 개념으로 라인을 잡으셔도 얼굴이 더 이렇게 밝아 보이고 이렇게 통통해 보인다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디자인 하셔도 됩니다. 저는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마지막. 여기서 이제 웨이트 느낌을 확인해 주세요. 웨이트 어느 정도 잡혔는지. 이 정도 웨이트가 잡혔고요. 라인은 지금 딥 라인에서 약간 이렇게 길어지는 느낌이 있고, 사이드에서 이어 라인에서 이렇게 좀 짧아지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패턴이 형태가 됐는데요. 이제 오버라인의 백쪽, 오버라인 탑 느낌에서 백라인 쪽 라인을 층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조금 더 웨이트가 좀 위로 올라간다 느낌. 그 대신 여기에서도 좀 재밌는 거를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이 부분에서도 조금 이렇게 생각을 조금 많이 하고 커트를 하시면 더 이렇게 좋은 게,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 꺼지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20대 때는 몰랐는데 30대 되니까 머리가 얇아지고 하다 보니까 원래 드라이 안 하고 왁스만 발랐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저도 드라이를 하고 스프레이를 뿌려요. 이제 처지는 게 싫어서. 스타일링 할 때. 그렇기 때문에, 40대, 50대, 60대이신 분들은 더 꺼지잖아요. 아무래도 얇아지시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 어떻게 하면 커트할 때 좀 더 살릴 수 있는지에 따라서 살릴 수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커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좋아하는 패턴 중 하나가 이렇게 중간 라인을 이렇게 가르고요. 저는 윗라인에 또 층이 그렇게 많은 스타일은 또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또 이렇게 너무 무거운 느낌도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또라이인가? 또라이인가 봐요. 느낌. 중심선에서 저는 이 부위에서 다시 한번 디스커넥션을 줍니다. 이렇게. 라인. 그래서 커팅. 그리고 모두 다 한 지점으로. 어차피 끝선만 살면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한 두세 판넬 정도의 느낌에서 속라인에 인터널 구조에서 무게감을 살짝살짝씩 빼잖아요. 이렇게 판넬마다. 그러게 되면 생각보다 무게감의 느낌이 조금 더 밑라인도 가벼워지고 속라인에서도 조금 이렇게 좀 힘이 좀 받는다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윗라인 들어서, 근데 이 가이드는 따라가면 안 되겠죠. 이거는 이제 속라인이고 디스커넥션을 줄 거기 때문에 끝에 무게감만 한 번 더 빼줍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서 디렉션 90도 라인 잡고 한번, 그리고 가이드 라인 앞쪽으로 한 번 더 잡고 무게감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는 무게감을 빼고 있어요. 왜냐면 웨이트 느낌을 잘 살렸는데, 이제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어 라인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쁘지 않더라고요. 보통 이어 라인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이제 웨이트를 좀 잡는 편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잡다 보면 이제 30대가 넘으신 분들은 여기에 숱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가라앉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속라인, 인터널 구조에서 약간 디스커넥션을 줘서 형태감을 조금 다른 느낌으로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말린 다음에 앞머리와 질감 처리를 해서 커트를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게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베이스 커트는 이런 식으로 커트가 됐어요. 지금 확실히 느낌 자체가 지금 보시게 되면 네이프선은 버티컬 느낌으로 형태를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질감 처리를 안 해도 가볍다 느낌이 들죠. 그리고 미들라인에서는 무게감이 쌓인다 느낌이 있고, 속라인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보이시려나? 약간 이렇게 툭툭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툭툭 했을 때 아무래도 속라인에서 좀 무게감이 좀 사라진다 느낌이 조금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참고하셔서 커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앞머리 한번 연결 한번 해볼까요? 질감 처리는 좀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연결만 한다 느낌으로 커트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오늘은 좀 무거워도 느낌 그냥 살짝 연결만 좀 긴 듯하게 할게요. 그래서 앞머리 라인 형태만 이렇게 둥그스름한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이드 느낌에서 질감 처리하면서 저는 좀 예쁜 선 한번 내볼게요. 첫 판넷. 저는 개인적으로 질감 처리할 때는 민라인부터 좀 치는 편입니다. 민라인부터.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 커트를 좀 이어나가는 걸 좀 개인적으로는 좀 선호해요. 느낌 자체를. 미들라인에서. 근데 너무 과한 질감. 사이드 조금만 더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저는 이제 이 정도까지 반만 한번 잘라봤는데요. 이제 드라이 한번 해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왕 보여드리는 거 예쁘게 보여드려야 되니까. 저는 오늘 이런 식으로 커트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제 뒷머리 조금 더 잘라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뒷머리 좀만 더 자를까요? 그냥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틴닝가위로. 틴닝가위로 살짝만. 뒷라인 조금만 자를게요. 드라이 했더니 좀 길어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커트할 때 이렇게 틴닝 가위로 이렇게 라인감 먼저 본 다음에 보고 나서 이렇게 좀 길이 정리하는 걸 좀 좋아해요. 왜냐면 되게 좀 뭔가 좀 가볍다 느낌이 들면서 머리가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쁘더라고요. 그 느낌 자체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잘랐습니다. 아, 여기도 좀 무겁네. 이것도 틴닝으로 마저 하게 할게요. 살짝만. 좀 전에 여기 질감 처리를 안 했더니. 꼭 커트하실 때는 고객님들이 질감 처리를 하는 분들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드라이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인지 꼭 체크하면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디자인은 이런 느낌의 디자인을 한번 연출해 보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찾아올게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